할렐루야. 오늘 한날도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전입기도 32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본문으로 기도의 영적 비밀을 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자연 생태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땅에다가 바로 밀을 심는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일을 통하여 자연의 질서를 통하여 영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단 말은 밀의 껍질이 썩어서 벗겨져야 그 속에 씨앗이 생명이 마침내 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어서 마침내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대로 있게 되면 씨앗은 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밀 자체도 상하여서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마치 하늘의 밀과 같아서 껍질은 육을 말하고 씨앗은 내 영, 영혼을 말합니다. 영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선 껍질과 같은 육이 죽어야지만 그 안에 씨앗과 같은 영이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 먼저 육의 껍질이 썩어지고 무너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체적인 껍질이 썩어야 영이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껍질이 썩어 벗겨져야 씨앗이 뿌리를 내립니다. 인간의 육과 혼이 썩어 벗겨져야 영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육이 죽음을 경험할 때, 세례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나가 그 안에 영적 생명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육의 한계를 경험하고 육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영은 비로소 성장하는 것입니다. 육을 부인하고 때로는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이같이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육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은 육입니다. 육은 육을 거둡니다. 육 안에 있는 영이 생명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비밀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때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겉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속사람인 것입니다. 육의 세계는 겉사람이지만 영의 세계는 속사람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육의 사람을 말하고 속사람은 영의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은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을지라도 또 낡아집니다. 인생은 나이가 들면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속사람은 놀랍게도 오히려 새로워지고 성장합니다. 기도할 때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그 안에 내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상대적입니다. 육이 강하게 되면 영이 소멸되고 영이 충만하면 육이 소멸됩니다. 육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본성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본성을 이기는 길은 영이 충만한 것입니다.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본성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영에 충만할 때 육체적인 본성은 점점 소멸되고 마침내 영이 육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육체적인 본성은 점점 무뎌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무브먼트, 운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여기 방언이란 영으로 기도하는 한 가지 행태를 의미합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그러면 육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의 모습, 몸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겉으로 하는 제한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기도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그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이 역사하고 움직이고 영이 충만해지고 그 영적인 작용,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도 보십시오. 땀을 흘리며 기도하면 근육이 발달하고 체력이 자랍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면 육체가 튼튼해집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원칙적으로 기도가 더 훨씬 영적인 것이 원리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면 영이 움직입니다. 영을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깊이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영력이 자라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영적인 소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의 이 비밀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껍질이 썩어야 영이 뿌리를 내립니다. 기도할 때 속사람이 성장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진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이런 모두를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